예, 양문석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헌법 아래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법도 24조 2항 국가 제작물은 사용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는다.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의무 규정으로 가고 있는 게 저작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위배되고 저작권법에도 위배되는 이 행태를 그러면 도대체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우연의 일치. 지금 빈건이 듀얼백 담당 변호사 최지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KTV를 갑니다.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 출신 원장 하종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47건을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윤석열 관련 9건, 김건희 관련 38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건진사이다와 가수 백자TV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 법률 대리인이 바로 지금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둘 다 총선 직전까지 당내 경선을 나가기 위한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삭제 요청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단 한 건의 삭제 요청도 없었고 고소 고발도 없었던 게 KTV가 자행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인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고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KTV 전 원장 하종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장 최지우가 자행했던 김건희 경호 행태였습니다. 김건희 심리경호실장으로 스스로 자임하고 국정을 저는 농단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첫 번째, 선거에 가수백자와 금진사이다를 이용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삭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보여줬던 것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 건수가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대통령은 달랑 9건인데 김건희 관련 삭제 요청과 고소고발은 38건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KTV가 김스TV입니까? 김건희TV입니까? 이러한 행태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보고 있고 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 결제 라인을 저희들이 거의 추적을 끝낸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가수백자TV의 이 억울한 고소와 그리고 윤석열 말대로 한번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면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일상생활이 사실상 무너지고 그리고 지급적 활동이 사실상 붕괴되는 이 고통들을 일반 국민을 향해서 끊임없이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이 정권. 그래서 우리 백자 가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탄핵이 필요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할만하니까 이야기를 했고 할만한데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싸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